뉴욕 증시와 그리고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아침 이분과 함께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왓츠업 시간입니다. 네. 저희 주말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고문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백신에 대한 수급 확보 이런 것에 네.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뭐 백신에 관해서는 조금 뭐 아쉬운 점이 있죠. 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양의 대국민을 향한 그런 백신을 조금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보다도 우리 군 장병 55만 명에 대해서 이제 백신을 맞히는 뭐 그것만도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보여집니다만은 미국 내 반대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40여 개국에서 백신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공정성과 지역성 그다음에 한국은 방역 잘하는데 왜 거기를 먼저 주느냐 뭐 등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도 뭐 바이든 대통령이 큰 용기를 냈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또 이제 모더나하고 굉장히 좋은 계약을 맺었습니다만 네. 사실적으로 이것도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백신 위탁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DS가 있고 DP가 있는데 드럭 프로덕트가 있고 드럭 서브스턴스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맺은 건 DP입니다. P. 그래서 만든 걸 병에다 주입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세계 1위 생산 능력을 가진 데서 조금 아쉽죠. 이거는 진짜 중소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살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를 뭐 인도태평양 지역에 백신 허브로 만들겠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중국이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벌이는 백신 외교에 대해서는 조금 네. 미흡한 면도 있고 최근에 지금 중국이 중남미에 백신을 뿌리는 백신 외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칠레가 지금 중국산을 지금 갖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뒷마당이 지금 좀 불안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견제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로서는 백신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많이 남는 부분들이 지금 이번 성과에서는 분명 우리가 짚고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자, 백신에 대한 뭐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예상했던 부분도 있고 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도 일단은 뭐 백신 수와 뭐 한미 백신과 관련해서는 공고한 협력을 하겠다라는 언급은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국에 갈 때 문재인 네. 대통령뿐만 아니라 4대 기업 우리 4대 그룹이 같이 함께 가서 그쵸. 정말 엄청난 규모의 자금과 투자를 하겠다라고 쏟아부어줬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뭐 반도체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 우리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뭐 특히 이제 반도체가 구체적으로 이제 네. 나와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지금 이제 투자하는 대형주 뭐 삼성전자나 이제 뭐 또 SK 하이닉스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반도체 장비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23년, 4년, 5년 뭐 이 정도의 타임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물건이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큰 뭐 산들을 넘어야 되는데요. 어쨌거나 거기 들어가서 크린룸 짓고 장비들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지금 많은 한국의 반도체 관련된 산업들이 주변으로 갑니다. 대개 이름은 80에서 100개 정도가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삼성전자에 바로 지금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주변의 어떤 장비주 소재 뭐 이런 등등이 더 활발히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가 훨씬 더 좋은 투자처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우리 모멘텀이 없었습니다만은 이런 새로운 뭐 5G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리고 뭐 배터리 지금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지금 살아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우리가 이 모멘텀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변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반도체 배팅의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러면은 일단은 뭐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주변에 뭐 장비나 소재 업체 쪽으로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일단 한미정상회담에서 뭐 백신 이야기도 나왔고 네. 반도체와 관련된 어쨌든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최근에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좀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반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어느 언론의 지금 표현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정상회담 끝에 나오는 투자의 전략은 밥보다는 반찬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더 반찬이 지금 맛있는 반찬이 차려졌기 때문에 그 반찬을 만드는 부분들 주변 사업들을 먼저 하시고 이제 시계열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생산에 주음하고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굉장히 미국에 많은 양의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들어가는데요. 네네. 이러면 2024년도 5년대는요 반도체 과잉 공급까지도 지금 생각하는 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요번에 사실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 바이든은 국내 정치적으로 이뤄야 될 것을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앵커께서 소개했지만 2조 3천억 달러, 1조 7천억 달러가 됐거든요. 그럼 이 차이가 나는 걸 모르고 하겠냐. 민간에서 투자하는 부분들을 하겠다. 그래서 충당하겠다. 공화당을 지금 이 협상에서 설득하는데 좋은 신뢰를 우리 한국하고 지금 뭐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은 굉장히 좋은 어떤 선물을 우리한테 받았고 우리도 이제 새로운 공급망에 선제적으로 진입하는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윈윈했던 뭐 성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최영 고문과 왓츠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뭐 40조를 투입을 하면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선물보따리를 줬습니다. 우리도 그만큼의 받을 수 있는 뭔가 효과가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최영 고문과 함께 나눠봤고요.